꽃다발 증정 사진 촬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훌륭한 두 분의 국민인재를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양종화 현 한병클래식 기획대표님입니다. 양종화 대표는 대학 시절 전공인 성악 분야에서의 재능과 방송국 아나운서 활동 경험을 접목시켜 광주 전남 지역에서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지역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되며 우리 광주 북구의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종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김인현 교수님은 이례적으로 선장 출신으로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일본 선사에 입사해서 최연소 선장이 되었으나 항해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학자의 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상법 전문가가 되어서 교직에만 20여 년간 봉직하며 대학에서 최우수 연구 실적을 낸 교수에게 주어지는 석탑연구상 3회 수상, 최우수 강의 평가를 낸 교수에게 수여하는 석탑강의상 4회를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신 분입니다. 이론과 실물을 두루 갖춘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인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인재분들과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앞으로 오셔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렷 자세로 촬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팅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화이팅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화이팅! 국민인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양종화 대표님, 김인영 교수님 이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어제보다 조금 더 유능해지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지고 어제보다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종화 대표님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과거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출마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포기를 확실하게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호남에서도 사랑받고 싶고 호남에서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고 싶은 정당입니다. 더 노력하겠고 양정화 대표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과 경륜과 그동안에 가지셨던 결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서 꼭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김인영 교수님은 저도 비슷한 필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대개 법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같이 재미없고 밋밋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그렇거든요. 대개 어떤 비슷한 클리셰 같은 인생을 살아왔죠. 그렇지만 우리 김인영 교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셨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술과 연구의 세계로 이어주신 이 법률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구나. 국민들께서 저희를 보시는 눈이 이런 분이 저희를 선택해 주실 정도로 나아지고 있구나. 아직 멀었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연 교수님과 국민의힘이 함께 가게 돼서 좋습니다. 함께 가게 돼서 저희 모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영식에 오신 국민인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양종화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 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기환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의 그 삼고초려를 통해서 결국 오늘 국민의힘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고 또 학창시절을 보내고요. 또 방송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주변에서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걱정하는 소리, 우려의 이야기 계속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광주에서 너 살 수나 있겠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내가 꼭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오기라 그럴까요?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꼭 바꾸고 싶었고요. 꼭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신념처럼 들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회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광주도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확실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확실하게. 작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주기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그 시장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체감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광주를 뜨거운 애정 속에서 함께하는 곳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볼모로 잡고 광주를 이용만 하는 그런 적폐를 정말 깨고 싶습니다. 그래야 광주, 호남 그리고 넘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제안을 수락한 게 아니고요. 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면 참다운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갈등과 비판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하고 그 타협 속에서 비전을 만들고 함께하는 그 정치 실현에 작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정화 대표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 모두의 마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영 교수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인영입니다. 먼저 저를 당의 인재로 영입해 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이철규 또 위원장님 당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된 바와 같이 마드로스 출신 로스쿨 교수입니다. 현재 고려대 로스쿨에서 해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은 가슴이 뛰는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산업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3등 항해사로 배생활을 시작했고 최연소 선장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저희 꿈과 국가의 비전을 발견하고 바다와 사랑에 빠져 결국은 해상법 학자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도브록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블루오션 또한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홍해에서의 그 물류 대란 같은 경우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바다와 국회를 연결시켜주는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국민의 힘이 바다 프렌들리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가 있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의 그 삶의 질을 높여서 어촌 소멸을 또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수송로 잘 굳건하게 지키고 수출입 공급망 안전하게 보장하는 입법을 또 하는데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우리나라 세계 최강인데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 인재분들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총 35분의 국민인재를 모셨습니다. 청년 여성을 비롯해서 과학 분야까지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인재들이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동료 시민의 삶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인재를 모시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